식당, 비행기, 교회, 집. 우리나라 사례만 봐도 가까이 있으면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군데 모이면 위험할 수 있어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죠. 부산시가 주최한 300명 규모의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이 시기에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역 일자리 상층 협약식 행사장으로 들어옵니다. 뒤따르는 장관도 경호하는 경호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된 뒤문 대통령이 이와 무관한 외부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300명 안팎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다 보니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행사장 입구에는 발열 감지기가 설치돼 참석자의 체온을 측정했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제도 곳곳에 비치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에서 부산시의 행사 강행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다른 사람과 1미터 거리를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비말에도 바이러스가 섞일 수 있기 때문인데 행사장 참석자들은 가깝게 붙어 앉았습니다. 청와대는 참석 인원을 300명 이하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석 대상자 2명은 체온이 높아 행사장 출입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